부스터 한번 눌러볼게요. 와, 부스터 한번 눌러볼게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AT&T입니다. 여기는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이고요. 제가 이제 GV70 모델을 처음 시승을 하게 됐는데, 어휴, 지금 제 생각에 한 마음 넘으신 분들은 시승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부스터 모드를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지금 목이 아픕니다. 목이 아파. 제가 이런 느낌은 정말 한 30년 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뭐 국산차가 3000cc 엔진이 안 나올 때, 뭐 갓그랜저나 이런 거 나올 때, 어렸을 때 그 캐딜락의 8기통 엔진, 노스타 8기통 엔진에서 그 어린 나이에 이 목이 막 꺾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, 제가 그 미국차 8기통에 대한 아주 환상, 네, 어렸을 때 느꼈던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, 성인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차를 타봤죠. 뭐 BMW M3도 타보고, 그 다음에 뭐 M5나 뭐 이런 거 타봤는데, 이게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뭐 V10으로 되어 있던 M5나 M6 모델, 2009년도에 나왔던, 뭐 2008년 이런 시대에 나왔던 그런 10기통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 10기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엔진의 그런 퍼포먼스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쭉 내줄 수는 있지만, 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력량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순간 부스터, 그러니까 한 15초라던가 20초 정도만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만 좀 차이는 있긴 한데, 순간적으로 거의 한 8기통 또는 한 10기통 정도 되는 차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요. 좀 신기한 거는 타이어를 제가 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가솔린 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보통 후륜구동이라던가 한 바퀴 굴림, 네, 뭐 전륜이라던가 후륜이라던가 두 바퀴 쪽으로 굴리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속을 좀 세게 하면 뭐 슬립이 좀 난다 그러거든요. 자, 슬립이 나면서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전기차는 아무래도 듀얼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면하고서의 그런 마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이렇게 움켜지는 느낌은 아는데, 제가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독일차의 그런 도로를 막 아스팔트로 움켜지고 그런 가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고, 좀 부드러우면서 네, 엄청나게 센 가속력이 나오는데 차 자체로 봤을 때는 슬립이라던가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걸 보니까 바닥면하고서의 이런 느낌이 조금 이제 가솔린 차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. 제가 이런 그 에필로그를 좀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뭔가 이 자동차의 특성이 약간 있는데 그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이 에필로그를 찍고 있는 거고요. 전체적으로 그 GV70을 누가 뭐 구매하시겠다, 저한테 만약 차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한 차량이고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제 차를 타고 다녀도, 제 차도 스포츠 모드를 놔도 배기량이 3000cc 정도이기 때문에 막 목이 꺾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데, 지금 이 에코 이 부스터 모드를 한 3번 정도 치고 제가 확 달려보니까 목이 좀 아파요. 목이 아플 정도로, 네, 목이 확 꺾였다는 얘기죠. 저는 서 있으려고 하는 느낌이, 뭐 이게 물리 법칙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멈춰 있으려고 있는 상황이었고, 차는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뭐 반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그 물리의 힘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 목이 좀 많이 꺾인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만큼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엄청 그 순간 가속력이 엄청 빠르다 이런 걸 좀 느꼈고, 최고 속도가 뭐 맥스 스피드가 전기차가 몇 킬로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보통 뭐 400마력 정도 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안정속도 한 280km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뭐 그거보다 좀 낮겠죠. 전기차가 뭐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모터를 계속 회전하다 보면은 모터 회전에 대한 반발력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, 최고 속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, 뭐 일상생활이라든가 또는 뭐 도심주행 또는 고속도로,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처해 있는 고속도로, 뭐 평균 100km에서 110km 정도의 고속도로로 달리는 데서는 뭐 제네시스의 전기차가 웬만한 거에서는 큰 적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제 디젤차가 좀 기울어지고 있잖아요. 요즘에 디젤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고,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게 자각이 좀 되다 보니까 디젤차 수요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, 이 부분에서
하이브리드 살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를 살 것이냐에 대한 네, 뭐 전기 관련된 차를 산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브리드 상당히 좀 매력이 있어요. 왜냐면은 충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긴 한데 실제 하이브리드도 좀 연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출력이라는 부분을 좀 낮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핸디캡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전기차가 초기 단계라 좀 비싸긴 하죠. 네, 가격대가 좀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뭐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낮추고 이렇게 구매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제가 기존에 나왔던 제네시스 모델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보면은 뭐 아이오닉5나 또는 뭐 EV6라던가 이런 차들 보게 되면 대부분 해치백 스타일로 좀 돼 있어갖고 호감을 좀 많이 못 갖게 된 건 사실이었거든요. 네, 근데 지금 요 GV7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네, 가솔린 모델이라던가 이런 내연기관 차량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냥 동일한 그런 베이스 안에서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SUV 모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제네시스가 뭐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매력이 많이 도출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차가 일단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요. 네. 제가 이태리 차를 타고 있지만 제가 이태리 차 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봐도 뭐 이런 짜임새라던가 가죽의 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뭐 확연하게 높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하이레벨에서 거의 비슷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가죽의 차이는 좀 있겠죠. 왜냐면 국내에서 만드는 가죽이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 수입되는 가죽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태리 차나 뭐 영국 차나 또는 뭐 스코틀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가죽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뭐 마감 재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현가 장치가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왜냐면 휠이 좀 큰데도 도로의 여건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잘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,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